오늘은 소나무 보러 가는 길입니다. 밭 언덕에도 보면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두었죠.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주변에 풀은 있지만 약초입니다. 약초. 약초도 있고 풀하고 약초하고 같이 이렇게 공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밭을 메주었고요. 혹시나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확인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사과밭인데요. 햇빛이 그다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오후에 이제 저기 보면 낙엽성 때문에 그늘이 지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밭인데 그래도 색깔이 잘 들어왔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뭐 거의 뭐 수확을 다 해서 홍로는 거의 이제 밭에 없을 거예요. 정말 사과 농사도 잘 됐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전과입니다. 전과, 대과. 와, 여기는 뭐 배보다 더 크네요. 배보다 더 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어제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이 비료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색깔 들어오는 게 비료. 그러니까 비료는 겨울에 주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5월달 넘어서 비료를 주게 되면 나중에 색깔이 잘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상태 같으면 사과 수확을 해도 됩니다. 내일이나 그쯤 되면 수확을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확하면서 색깔이 좀안 들어온 거는 좀 남겨놨다가 또 다른 밭에 남아있는 밭에 그거하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농협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농사가 잘 됐네요. 작년에 이분도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조금 손해를 많이 봤죠. 이분은 그래요. 저 직장 다니면서 그 동사무소인데 그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다니면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색깔도 좋고 크기도 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색깔이 얼마나 잘 들어왔는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소 피해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과도 화상을 입거든요. 화상을 입으면 약간 흰색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먼 데서도 보면 약간 흰색 계통 그런 이제 사과가 이제 익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화상 입은 거예요. 화상 입은 거. 여기는 화상 입은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네요. 가끔가다 한 개는 있네요. 저쪽에 이렇게 보면, 저기 보면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햇빛 강하게 들어온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게 화상 입은 거예요. 자, 다른 거하고는 틀리죠. 색깔이 약간 흰색빛이 나죠. 그게 이제 화상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른 지방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화상 입어서 뭐이30%도 뭐 수확을 못할 것 같다고 댓글 속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밀양 쪽에는 날씨가 더워서 더 이상 뭐 사과 농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제 댓글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게 여기서도 돈을 많이 할것 같네요. 여기도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충 보면 몇주 정도 더 갔는지 알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